그럼 주변 사람들도 그녀에게 당했던 그런 유가족들도 그녀가 마약 중독에 걸렸던 걸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지인들의 인터뷰 저와 함께 보실게요. 지금부터 지인들의 인터뷰 저와 함께 보실게요. 전혀 마약이나 그러니까 향 정신성에 대한 약품을 이렇게 취했다고는 몸에 흡수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눈도 예, 눈도 또 아우 눈동자가 아주 또렷또렷하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애예요, 생각이. 전혀 그런 임시 마약 같은 그런 게 있으면 걔가 애기를 어떻게 낳겠어요? 제 동생이랑 같이 살면서 그런 건 없어요. 자, 맞죠? 만약 그거 약 중독에 걸렸으면, 임신을 어떻게 했겠어? 그리고 항상 또릿또릿하고, 만약에 취한 여자가 어떻게 모든 계획들을 다 그렇게 차근차근 세워서, 모든 계획들을 보험금을 신청하고, 막 혼인신고서 혼자 작성하러 가고, 어떻게 모든 보험금을 의심받지 않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렇게, 정말 너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잖아. 마약 중독자가. 어떻게. 맨날 마약에 이렇게 취해 있어야 되는 그녀가. 자, 당시 경찰은요, 이 방화 사건을, 처음에는 이 그녀가 마약을 했다고 하니까, 아, 그럼 그녀가 뭐야, 마약 금단 상태에서 불안 증세로 인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방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 어민숙의 행동에 뭔가 석연찮은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어민숙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하죠. 자, 이때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어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직 그뭐 마약을 구입하기 위한 금액만을 위해서 그뭐 보험금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과도한 행동이죠. 네, 계획적이고 시간도 길고 준비한 도구들이 많고 이런 체계성을 이제 드러내기 때문에. 그치. 단지 마약만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하기엔 계획이 너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고, 그리고 마약만을 하기엔 보험금 수령한 금액이 굉장히 컸어요. 자, 경찰은요, 이 어민숙의 과거 행적들을 조금씩 추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아들이 죽기 직전에 아들의 병세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야만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합병증으로 어민숙의 아들이 2005년 4월 1일 숨지게 되고, 그녀의 아들의 장례식을 치른 뒤 보름 뒤인 2005년 4월 19일, 강남경찰서 강력팀은요, 어민숙을 또다시 체포합니다. 아들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체포를 하고, 그리고 경찰 조사를 거쳐서 2005년 4월 29일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죠. 자, 어민숙은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2004년 12월에 러미나라는 약품을 구입했다. 300알이 넘는 약을 하루에 수십 알씩 복용을 했다. 그리고 2005년 1월 12일 러미나를 마지막으로 복용하면서 그 이후로 약을 구하지 못해서 상당한 금단 증상에 시달렸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거짓말을 한게 뭐냐면, 자, 어민숙은 또다시 이렇게 말을 해요. 2002년 3월 달에 필로폰 마약책과 그 판매책과 연락이 끊겼다. 그리고 그 뒤로는 연락책이 끊겼으니까 마약을 러미나로 바꾸었다. 그래서 이 약의 정식 명칭은요, 덱스트로메토르판이라는 원래 감기나 폐결핵에 쓰이는 치료제래요.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약을 복용하면 뭔가 이렇게 환각작용이 일어나는 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도부터 마약류로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자, 어민숙을 수사한 강남경찰서 팀장은요, 자, 그래, 본인 진술대로라면 어민숙은 폐쇄적 마약 복용자로 볼수 있다라고 말했어. 이 말이 뭐냐면, 폐쇄적 마약 복용자가 뭐냐면, 여럿이서 이렇게 마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복용한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복용했다는 걸 바로 폐쇄적 마약 복용자라고 한대요. 자, 그런데 그녀 말대로라면, 그녀는 굉장히 나는 마약 중독자고, 마약의 금단 증상에 시달리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웃긴 게 뭐냐.
마약 중독이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데 마약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어두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10만 원 정도에 팔리는 그 럼이나 약을요. 그녀는 8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거짓말을 쳐요.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걸 800만 원을 했다고 구입했대. 자, 그런데 금단 증상이 쓰렸다는 건 뭐야? 그럼 약을 구입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런데 봐봐. 그녀가 첫 번째 남편의 보험금으로 얼마를 수령해서 2억 8천만 원을 수령했어. 그리고 두 번째 남편으로 인해서 거의 7천만 원 이상, 거의 8천만 원 돈의 돈을 수령했어. 그리고 또 자신의 엄마, 오빠 막 이런 거니까 돈을 또 몇천만 원씩, 막 억대씩 수령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돈이 없어서 마약 구입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사건 당일 심실이나 마약 상태 있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일관되지 않고 비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약간 마약 물질을 사용했거나 약간 마약을 했다는 의심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꾀병이고 경계성 인격장애를 의심한다. 의심이 된다라는 소견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뭐냐면 그녀는 마약한 건 그런 증상이 없었다. 꾀병이다. 그녀가 마다 갑자기 막 쓰러지고 막 갑자기 막 불안 증상 하다 갑자기 쓰러지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이런 모든 꾀병을 받는데 병원 가는데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하니까 꾀병이지. 그리고 굉장히 모든 것들을 과장되게 표현했대. 그리고 당시에 그러면 이때만 해도 이런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게 별로 그런 말도 없었고 그런 증상이 지금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자, 경찰은 대부분 직접적인 어떤 뚜렷한 증거가 없이 어민숙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었고 또 어민숙의 상태, 심리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녀의 그 진술의 번복에 대비해서 어민숙의 모든 진술 내용을 다 녹음, 녹화를 해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민숙은요, 이 경찰 조사 때부터 손을 막 심하게 떨었대. 제가 마약을 해서 남편 때문에 남편이 막 이러면서 막 몸을 떨고 그리고 굉장히 막 그 불안 증세를 계속 보였대요. 그리고 조사받다가 갑자기 실신해서 병원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경찰에 송치돼서 수감된 뒤에도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강 수사를 위해서 검찰 출두를 거부하고 담당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으면 갑자기 막 운대. 제가 날 울지 못해서 선생님 갑자기 졸려요 이러면서 갑자기 울다가 졸립다면서 기면증 같은 연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했던 거지. 그러면서 자기 말은 그냥 이거야. 모든 건 마약 때문이다. 내가 딸을 잃었던 그 상실감에 남편도 너무 나를 괴롭혔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난 마약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라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연기를 계속했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마약 검사를 합니다. 그녀가 정말 복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놀랍게도 마약 검사를 했지만 마약 반응 시약 검사 결과 피고인에게는 마약 복용 경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없죠. 마약 복용을 하지 않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소변 검사만으로도 그 몇 개월 전에 했던 마약을 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마약 복용 경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당시에 그녀의 변호사를 맡았던 담당 변호사가 그녀가 진짜 마약을 하는 사람 같이 보였는지 어땠는지 인터뷰를 했는데 자, 그녀의 담당 변호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인터뷰 함께 보실게요. 이제 또 그 피고인에게 또 직접적으로 이제 물어봤는데 피고인은 마약을 한 건 맞다 라고 하고 제가 근데 이제 왜 검사에도 안 나오고 이렇게 그러느냐라고도 물어봤더니 그 이뇨제라고 하죠. 이렇게 계속 소변을 보게 하는 그런 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게 다 몸 밖으로 배출이 된 거라고 피고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예, 일관되고 예, 저 봤을 때는 좀 정상적이었다고 봐야 되나요? 좀. 그러니까 뭐 마약 복용자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그런 부분은 크게 느끼지는 좀 못한 상태였어요. 그녀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 변호사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마약 검사를 했는데 왜 그럼 왜 마약 복용한 사실이 없다고 나왔나 했더니 그녀가 굉장히 또 똑똑해. 자, 금단현상, 황간현상 겪은 사실 없었어요. 단지 그녀는 자신의 사치와 유흥 때문에 보험금 수령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약, 자기가 이제 마약 중독자여야지 뭔가 심신미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약간 형량이 낮아질 텐데, 그래서 머리를 쓴 게 마약을 했던 거야. 우울증에 자기가 시달렸고, 그렇기 때문에 마약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약을 했다. 나는 모든 나의 그런 것들은 오직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질렀던 거다 라고 말을 했어. 자, 그래서 왜 근데 이 검사 결과가 왜 이렇게 마약 복용한 사실 없다고 나옵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이뇨제를 먹여서 그래요. 그 있잖아, 소변을 계속 배출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검사 결과가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녀가 마약에 대해 별로 정보가 없었던 거야. 자, 어쨌든 어민숙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민숙은 극도의 조울증과 우울증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 드러만 내놓고 어민숙은 감정 기복이 유영철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유영철보다 더 심하다는 표현을 써요. 자, 2005년 5월 9일 어민숙에 대한 정신감정이 실시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PCLR이라는 검사를 알고 계신가요? 자, PCLR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입니다. 자, 사이코패스 진단 기록인데요, 이게 20개 항목이 있고요, 이게 전부 다 만점이 되는 건 40점 만점이라고 해요. 자, 이 PCLR은요 세계적인 범죄심리학자 로버트 헤아 박사가 만든 거라고 해요. 자, 과도한 자존심, 자극추구, 충동성, 유년기 문제행동, 청소년 비행 무책임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20개의 문제가 있고, 그거를 40점 만점이 사이코패스인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되게 그녀가 유명한 게, 그녀가 이 사이코패스 이 테스트 40점 만점에 40점 만점을 받았다 이런 말이 있어. 그게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분의 인터뷰 영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함께 보실게요. 자, 바로 그녀가 왜 사이코패스 40점 만점이라는 소문을 얻게 됐는지 함께 보실게요. 전부 만점이죠. 업체 같은 경우에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희귀한 케이스죠. 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뭐냐면, 이 PCLR 검사가 도입된 건 2005년 이후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민숙에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면 사건이 2000년도쯤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녀가 이렇게 PCLR 검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그녀가 이 검사를 했을 경우에 다 이렇게 만점이 나올 만한 그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만점일 것이다 라고 말해서 아마 그녀가 그 PCR 검사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게 그 다른 이제 그 형사분들의 의견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만점일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어떤 또 다른 형사님이 그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박이야. 자, 여기서 이 형사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나가서 주사기하고 탈취제를 사오라고 하는 거야. 둘 대화가, 무섭게 왜 그래? 자기 눈에 넣어줘. 한쪽 눈에만 넣어도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한쪽에 넣고 내가 여기서 바로 빠져나갈 거야 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근데 이 형사님이 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이 여자가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야. 이 어민숙이 조사를 받다가 쓰러진 거야. 그리고 경찰들이랑 막 놀래가지고 이 그녀를 업어가지고 병원에 막 간 거지. 병원에 갔는데 그녀가 지금 가족들도 다 병원에 입원해 있고 딱히 없어서 그녀의 친구가 그녀의 보호자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녀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러는데 어민숙이 여자니까, 그래서 같이 형사들은 남자분들이니까 같이 화장실에 못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보호자 친구랑 그녀가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게 된 거야. 근데 이제 경찰들이 뭐가 왜 안 나오나 해가지고 이제 화장실 문을 약간 빼꼼히 들여다봤는데 둘이 나눈 대화가 바로 이건 거예요. 그 어민숙이 친구한테 이랬대. 야, 너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주사기하고 탈취제 좀 사와.
그러니까 그 여자 그 친구가 아, 너 왜 그래 무섭게 라고 했더니 그리고 내 눈에 넣어줘. 나 한쪽 눈에만 넣어도 사는 데 지장 없으니까 빨리 나 넣고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라고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자기 눈에 넣어줘라고 하는 게 뭐 내 눈에 넣어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친구 눈에 넣어달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어. 여기서 그 자기가 뜻하는 게 내 눈에 넣으라는 건지 네 눈에 빨리 넣어. 야, 너 한쪽 눈만 멀어도 사는 데 지장 없어. 내가 나중에 돈 줄게. 내가 여기 빨리 나가야 되니까. 나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된다니까. 빨리 주사기랑 탈취제 좀 사와. 이렇게 시킨 거야, 친구한테. 그러니까 친구가 무섭게 왜 그래 라고 말을 한 거겠죠. 그 병원, 그 경찰 수사 받다가 갑자기 쓰러진 척 연기를 하고 친구한테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여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끔찍한 여자야, 정말.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녀가 지금까지 총 수령한 보험 수령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그녀에게 떨어진 벌은 뭘까요? 어, 너무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보니까, 그지? 무섭게 생겼어. 자, 그녀가 궁극적으로 수령한 보험금입니다. 가족들에게서 거의 5억 9,600만 원을 수령합니다. 4개의 보험사에서. 거기다가 첫 번째 남편 보험금 수령은 2억 8천만 원, 둘째 남편 8천만 원, 거의 총 10억에 가까운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여러분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어민숙이 있고 그녀의 모든 주변 있는 사람들이 다 죽거나 다쳤어요. 오빠 실명했고 남동생 화상 입었고요.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남편 사망했고 가사도움 그녀 첫 번째 남편 사망했고 두 번째 남편 실명했고요. 아들 사망했고요. 딸 사망했고요. 첫 번째 남편도 실명 사망했고요. 그녀의 가사도우미도 화상을 입었고 가사도우미의 남편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사도우미의 자녀들도 다쳤어요. 그리고 어머니까지 실명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치거나 사망을 했습니다. 그녀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3명, 그리고 그녀 때문에 다친 사람이 총 5명이었습니다. 자, 총 10억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수령했어요. 그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보험사와 보험사끼리 이렇게 전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보험특례법, 뭐 보험 뭔가 조사하는 사람들 이런 게 없었을 때라서 그녀는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굉장히 쉽게 수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그녀에게는 어떤 벌이 떨어졌을까요? 자, 그녀는요 바로 무기징역에 처했습니다. 난 당연히 사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무기징역에 해요. 무기징역을 받아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녀의 죄명이 너무 많아. 현종 건조물 방화치사, 현종 건조물 방화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련 법률 위반, 강도, 존속 중상해, 중상해, 사기, 상해, 절도, 막 여징, 점신, 금융법 위반 뭐 등등등등등 엄청 많은 죄목이 있어요, 그녀에게. 자, 그녀는요 무려 10가지 항목, 24가지 행위에 걸리는 범법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고 잘못 말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 그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경남 짐주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녀는 물론 항소도 하고 상고를 했는데 뭐 기각당해요. 그래서 무기징역에 최종 형량이 떨어진 거죠. 자, 그런데 그녀가 경남 진주교도에 수감됐다가 그녀가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갑자기 정신질환을 핑계 삼습니다. 우울증에 걸렸고요. 정신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수감소를 이감해요. 자, 그녀가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말에 그 피해자들, 유가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함께 들어보실게요. 저는 남자니까 괜찮은데 우리 애기 엄마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떻게 되거나 좀 알아봐. 걔 나오면 안 돼, 안 돼. 지금 주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이 친구가 우리 집으로 오는 생수에 독약을 넣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전부 이런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지가 무기 받을 거라는 상상도 못 했겠죠. 정신병원 가서 치료나 받고 나가자. 얼마나 나가고 싶었어요. 타러 갈지 모르겠네. 쇼에 가려고. 쇼를 잘하는. 자, 경찰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걔도 지도 지가 무기시험 받을지 몰랐을걸요? 그냥 정신병원 가서 치료나 잠깐 대충 받고 나올 줄 알았겠지. 근데 지금 나올 수도 있어요. 쇼를 워낙 잘하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남편의 가장 친한 지인이었던 이 남성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나중에, 여러분들 봐봐. 미국에는 종신형이 있어. 근데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히 그냥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무기징역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평생 감옥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교화가 됐다. 만약에 뭐 거기서 모범수가 됐다. 그래갖고 10년에서 15년 이상 혹은 뭐 20년 이상 살다가 그냥 약간 교화가 됐다. 약간 모범수로 됐다라고 하면은 가석방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출소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기징역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서 만약에 뭐 문제를 계속 일으킨다 그럼 계속 거기에서 감옥에서 썩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야. 그녀가 나오면 어떡해. 그녀가 출소해서 우리한테 나쁜 맘 먹고 우리 집 생수에다가 몰래 독약 넣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자니까 그럼 어떡해. 그래서 불안해 사는 거지. 자, 결국에 그녀는 어쨌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은요 바로 이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수감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이코패스라는 게, 이 사이코패스에 걸린다는 게, 이 사이코패스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심신미약이에요? 그 사람들은 뇌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판결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아까 전에 나오셨던 그 여성분 있잖아. 그 분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함께 들어보실게요. 그런 거는 형사 책임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치. 형사 책임은 져야 되는 거지, 이런 종류의 성격장애가 좀 있다 그래도. 네. 그리고는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라고 정의를 내려야 되는 사람인 거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냥 사이코패스는 어쨌든 이런 건 형사 책임하고 관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이코패스라고 해가지고 뭐 약간 인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뭐 알고는 있으니까 도덕적 약간 그런 결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라에서 법으로 지정했고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분의 말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 그 대신에 그 사람들 그냥 사이코패스라는 거를 그냥 인정하는 거지. 제 생각도 그래요,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때는 2000년도 초반에만 하더라도 사이코패스라는 그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인격장애, 정신병 이 차이점을 약간 조금 몰랐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어민숙은요 법정에서 계속 울었대. 계속 동정을 요구한 거야. 그러니까 재판에서 교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거겠지. 그래서 무기징역을 때렸겠지. 사람을 3명이나 죽여놓고 5명은 중상을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장애를 입혔는데 실명을 시켰는데도 무기징역을 때렸겠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난 진짜 그 판사 누군지 참 궁금해. 그러니까 연기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야. 나는 심신미약이었고 나는 딸을 잃은 엄마고 난 아들까지 죽었고 너무 슬프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기면증 연기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형사정책원에서 그녀에게 검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가더니 갑자기 하면서 쓰러졌대. 기면증을 연기란 거야. 그리고 그녀의 약간 그런 검사를 하려고 갔던 한국형사정책원에서도 그날 그녀의 검사를 못했대요. 검사에서 그녀가 지가 정상인 게 들킬까봐 무서웠나 보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병원에 실려가는데 그녀의 몸엔 아무 이상이 없었고요. 자, 그녀의 범행이 들통나자 구씨 자신이 마약 때문에 내가 마약 중독자라서 저질렀다는 것도 심신미약 상태로 둘러대기 위함이라고 전문의들이 그녀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친구가 보호자로 왔을 때 제가 옆에 뒀던 그 형사님 기억하시죠? 강동경찰서 형사과 강력 오후근 팀장님이셨는데요. 이 분이 그녀의 면회를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그녀의 유흥과 자신의 사치를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그녀가 약간 좀 교화가 됐을까요? 자, 이 형사분, 면회를 간 이 형사분의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실게요. 자, 그녀에게서 한번 와달라고 이 형사님께 전화가 걸려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형사님이 그녀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자, 뭐라고 했는지 함께 보실게요. 자, 면회도 가봤어요. 좀 면회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내이, 뭐, 치솔, 치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순수하게 싸우려. 그러니까 다시 편지 와가지고 이거는 자기가 안 맞으니까 뭐 무슨 메이크업 이야기 하더라고 뭐 인가 뭐 그러니까 이 형사님이 속옷이랑 치아 칫솔 이런 것들을 갖다 줬는데 그녀가 이건 나랑 안 맞아요 라고 해서 무슨 메이크업인데 비 땡땡인데 그 비비안 속옷이겠지 비비안 속옷 비싼 거 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칫솔도 뭐 칫솔 거기는 거의 자기한테 맞으니까 다시 보내달라 뭐 그런 편지가 오더라고. 엄녀인 27살 27세 여자가 과연 이 사건을 이걸 해서 자기를 얻을 게 무엇이며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 있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생활 돈 결국 돈 때문에 그 사건이 발생 들으셨죠 여러분들 그녀는 형사님이 굳이 칫솔이랑 속옷이랑 이런 거, 뭐, 치약이랑 다 사가지고 갔는데, 아, 죄송한데, 이거는 저랑 좀 안 맞아요. 속옷은 비비안으로 사다 주시고요. 칫솔, 치약은 뭐, 그, 뭐, 오땡땡 그 브랜드도 사다 주세요. 감옥에 가서도 그걸 못 버린 거야.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대요. 그녀가 이제 첫 번째 남편 집에서 남편이랑 살 때 자기 친구한테 아 미안한데 아 가정부 집에 살 때 그 가사도우미 집에 살 때 가사도우미 집에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 어 내가 지금 좀 아파서 그러는데 죽 좀 사다 주면 안 될까? 내가 차비랑 그런 거 다 줄게. 라고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택시를 타고 왔어. 택시 타고 오라 그래서. 근데 택시비가 5만 원이 나왔대. 근데 주고는 한 6천 원, 7천 원짜리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치성이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그 가사도우미 집에 살 때 그 돈 그 몇 천만 원 보험 수령금을 자기 장롱 위에다가 몰래 숨겨놓고 현금 현찰을 숨겨놓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친구가 택시비 5만 원 주면서 뭐 그 주가 뭐 6천 원 주면서 이렇게 사치 생활스러운 생활을 했던 거야. 주기 6천 원인데 택시비가 5만 원이야. 그러니까 사치성이 얼마나 아주 그냥 그런 여자인 거야. 자, 사망자 3명, 5명이 실명, 그리고 어떤 장애를 입었습니다. 화상을 입었고요. 자, 처음에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마약녀, 엽기적인 폐륜녀, 소름 끼치는 마약 중독, 가족도 생명도 없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녀는 마약 중독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닥터 헤어라는 분이 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이런 말을 했대요. 사이코패스는 정신분열자 뇌와 같다.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사이코패스가 잠재적 범죄자는 아닙니다. 네, 잠재적 범죄자는 아니에요. 모든 사이코패스가 나쁜 사람이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방송했을 때 사이코패스를 제가 몇 번 되게 많이 다룬 적이 있어요. 뭐 10대 사이코패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사이코패스를 다뤘는데 그 후천적으로 생긴 사람도 있어. 예를 들면 어떤 크게 사고를 다쳐서 뇌 뭔가 부상을 입어서 전두엽에 문제가 생긴 거야.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면 약간 도덕성이나 이런 거를 약간 이렇게 인지해주는 그런 게 망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약간 공감, 감정적인 공감 능력도 없고 우는 사람 사진을 봐도 이 사람이 우는 건지 웃는 건지를 모르는 거지. 그렇게 문제가 후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게 선천성이냐 후천성이냐라는 문제가 아직도 약간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정확하게 뭔지는 아직 그런 걸 푼 사람은 아직 없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이코패스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과연 그들은 교화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약간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과 아니면 후천적으로나 해가지고 뇌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됐을 때 이 사람들에게 사형 제도가 과연 필요할까요?
정말 일반인과 동급으로 형량을 내리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도 함께 공감하고 싶네요. 자, 2020년 K짱의 위험한 초대였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함께 했어요. 조금 특집으로 준비를 하고 싶었고,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가지고 오고 싶었던 이야기라서 약간 조금 많이 좀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신나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세컨 채널 K스키 채널은요, 저의 일본 일상을 담은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구독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 K짱은 다음 주 금요일 날에도 또 다른 사건, 사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